미국 프로골프 투어 PGA 투어와 사우디아라비아 후원을 받는 리브 골프가 합병을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1년간 이어져온 골프 전쟁이 막을 내렸는데요. 같은 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사우디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극적으로 봉합된 미국과 사우디의 골프 전쟁. 마찬가지로 새로운 국면을 맞는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골프 전쟁은 지난해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우디가 지난해 6월 국부펀드의 후원으로 리브 골프를 출범시켰기 때문인데요. 리브 골프는 출범 후 막강한 5일 머니로 PGA 투어의 정상급 선수들을 빼갔습니다. 이에 PGA 투어를 대표하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등은 리브 골프로 이적한 선수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배신자 취급했습니다. 또한 PGA 투어는 리브로 넘어간 선수들의 대회 출전을 막기도 했습니다. 리브는 이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걸기도 했고 PGA 투어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서로의 파이를 뺏으며 갈등이 생긴 것으로 보이지만 배후에는 외교적 갈등이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사우디 반체제 성향 언론인 자말 카슈쿠지가 사우디에 의해 암살당했는데요. 바이든은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를 배후로 지목하며 비난했습니다. 바이든이 책임을 추궁하며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냉랭해진 가운데 사우디는 리브 골프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적 갈등이 스포츠계로 번지게 되었죠. 미국 언론은 리브 골프를 스포츠워싱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기에 골프 전쟁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현지 시간 6일 골프 전쟁은 하루아침에 끝이 났습니다. PGA 투어와 리브 골프, DP 월드 투어 세 단체가 합치기로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리브 골프는 기대보다 팬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스폰서와 중계 방송사를 구하는데도 애를 먹었죠. PGA 투어는 상금 규모가 커지면서 재정적인 압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서로의 니즈가 맞아떨어져 합의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2024 시즌부터 통합단체가 출범하고 리브 골프 선수들도 다시 PGA 투어에 출전할 수 있게 됩니다. PGA 투어와 리브 골프의 합병 소식이 전해진 같은 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사우디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사우디 방문은 중동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지난 3월 중국의 중재로 사우디는 앙숙인 이란과의 외교 관계를 7년 만에 정상화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시진핑 주석이 빈살만 왕세자를 만나 38조 원 규모의 투자 협정을 맺는 등 밀착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사우디가 OPEC플러스의 감산을 주도하며 미국의 뒤통수를 친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블링컨 장관의 방문은 사우디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미국이 한 번 더 숙이고 들어가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골프계에서의 갈등 봉합과 외교적 관계 회복의 시작점이 맞물리며 골프 전쟁의 시작과 끝이 모두 양국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골프 전쟁의 종말은 평화롭지만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리브로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킨 PGA 투어 선수들만 손해를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리브로 떠난 선수들은 거액의 이적료도 챙기고 PGA 투어도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PGA 투어에 남은 로리 맥길로이 선수는 합병 소식에 희생양이 된 기분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당초 문제가 되었던 스포츠워싱 문제를 외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아마도 그들의 관심사는 인권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골프는 미국의 자존심으로 상징되는 스포츠인데요. 출범 후 1년이 지난 리브와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PGA의 합병은 사우디 오일머니의 파워와 미중 패권 경쟁 속 빈살만의 외교력이 돋보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